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던컨 오구 험버커 픽업이 장착으로 뛰어난 사운드 퀄리티를 자랑하는 디안젤리코의 대표 세미 할로우 모델 XLDC. 디안젤리코의 전설적인 오리지널 아치탑의 설계 방식을 계승한 세미 할로우 바디 XLDC는 아트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을 적용하여 더욱 아름다운 디자인과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합니다. 세이머 던컨을 대표하는 오구 험버커 픽업을 채용하여 따뜻하고 풍성한 클린 사운드부터 힘있고 단단한 개인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XLDC 모델을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스탠다드죠. XLDC 네. 스톱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친구는 XLDC인데 이렇게 티어스텝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둘 다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얘가 조금 더 뭐랄까 아트데코 고풍스러운 느낌의 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묻혀볼까요? 네. 계단이 네, 스티어스텝
그렇습니다. 네. 아. 확실히 둘 다 매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테일피스 차이로 발생하는 사운드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모델끼리 비교를 해도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이게 사실 스펙지를 다 본 결과 네네. 다른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얘밖에 맞아요, 없을 맞아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오늘 이 두 대를 바로 옆에서 사운드를 비교를 하면서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약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 좀 추상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좀 더 든 느낌의 사운드가 들었고요. 약간 이 공기관 소리만처럼 얘는 약간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면 맞아요. 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약간 공간이 느껴지는 사운드가 맞습니다. 연출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기타리스트가 듣는 게 다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타음에서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무겁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중저역대가 좀 더 있는 것 같다. 얘가 조금 더 하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다가 아닌데 이게 뭐지? 하이가 조금 더 있다.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빈티지함을 더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고 뭔가 그 공간이 더 있다고 느껴지는 게 좀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 할로 바디를 논할 때 저희가 335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처음 335를 구입을 하고 나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제일 놀랐던 점이 뭐였냐면 진짜로 이 기타가 이런 소리도 이런 소리도 이런 소리도 정말로 이제 클린 사운드부터 재즈한 음악부터 락킹한 사운드까지 다 연출이 되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전까지 아예 기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335의 바디쉐입만 보고 이거는 재즈 기타냐? 이렇게만 착각을 했다가 정말 범용성이 뛰어난 기타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이 두 친구 역시 오늘 은총 씨가 프론트 픽업으로 했다가 리어 픽업으로 갔다가 이제 부스트를 밟았다가 뭐 디스토션 저기 오버드라이브를 밟았다가 하면서 들려준 사운드 자체가 335에서 받았던 그 감동 굉장히 범용적이고 다양한 장르에 잘 어울리겠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선사를 했습니다. 오늘 두 대의 XLTC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디안젤리코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릴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막 아름답다. 그리고 소리가 애들만의 색깔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세미알로 기타라고 늘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깁슨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급이 안 돼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같은 적어도 너무 색채가 다르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안젤리코가 지금 일단 한국에 출시되고 있는 브랜드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디안젤리코도 뭐 커섬 샵급도 있고 하니까 뭐 거기 제품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가격대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일단은 좋은 선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으면서 사운드도 확실하고 기타도 확실한 그 할로바디를 만들어내는 기타 브랜드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일단 할로바디로 가면 어느 정도 가격을 또 줘야 되고 아니면 결국엔 그냥 다운그레이드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래서 쓰면서도 딱히 만족이 되지 않는 이런 느낌들이 많은데 기타 자체에서도 기능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일단은 그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쁜 게 9R 이상 간다. 이쁘면 소리도 좀 이쁘게 들린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디안젤리코가 일단은 정말 잘 한 것 중에 하나가 기타의 본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자신의 브랜드만의 그 미적 감각 자체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브랜드다 보니까 비싼 이제 급에 있는 뭐 딜럭스 라인이라든가 이제 저렴한 프리미엄 라인까지도 뭘 가지고 있어도 내가 디안젤리코 기타를 가지고 있을 때 약간 든든해요. 무대 위에서 뭔가 그리고 그 디안젤리코 관계자분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브랜드는 그러니까 그래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기타리스트의 메인 기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뭐냐면 그럼 어떤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냐 여쭤봤더니 우리는 세컨 기타 라인에서
어떤 그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근데 뭐 이걸 메인으로 쓰는 기타리스트면은 뭐 이게 자기 메인 그쵸? 사운드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잡으신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밴드권을 떠나서 밴드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뭐 현업에서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기타가 세컨 브랜드로서 가치 있는 기타로 남길 바란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포지션에서 정말 좋은 기타가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녹음용으로도 훌륭하겠지만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보여줬을 때 맞아요. 기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올리는데도 이 브랜드가 주는 힘이 되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만나도 매력이 넘치는 브랜드고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디안젤리코의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가 멋있는 연주를 또 들려주셨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브랜드임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게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